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진주 선생님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박진주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진주 파. 예, 그러면 정리 터이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제63기 예, 한 허정검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1월 17일, 19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1월 17일, 19일, 20일, 3일간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63기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것은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95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시작하는 용초사가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는 10년째가 되죠. 예. 2024년부터는 강의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정례 또 강의를 선생님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 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박진주 선생님 정례입니다. 54세 여성으로 검진 초음파상에서 좌측 신장의 4.8cm 크기에 종괴가 관찰되고 칼라도프르상 결절 내부에 혈류 신호가 관찰되어 RCC, 레날 쇠혈시에로 의심되어 CT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신실질이 중심에코 복합적으로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코가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라도프라에게 로발아트리, 인트로발아트리죠. 요쪽으로 로발아트리가 정상적인 혈류 신호가 메스를 의심했던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슈도 메스랍니다. 버틴주 비유죠. 프로미넌트 버틴 칼럼 하이퍼트로피입니다. 칼라도프라상 버틴주 뇌로 페네트레이팅하는 혈류가 신호 보입니다. 이거는 버틴주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만약에 RCC 같으면 이 결절을 둘러싸는 혈류 신호에서 변연에서 안으로 들어간 소위 배스켓 타입의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건 페네트레이팅 타입의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고 슈도 메스죠. 예.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치 종괴처럼 보이죠? 여기 중심에코 복합제 안으로 들어가는 뼈. 마치 메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칼라 도프라를 떼어봤습니다. 떼어보니까 여기에서 혈류가, 아트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트로발 아트리죠. 인트로발 아트리. 다음 다른 결 보겠습니다. 여기도 메스처럼 보이죠? 자, 칼라를 떼어봤습니다. 요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아트리가 보여. 요거는 베인입니다. 요거는 리날 베인, 요거는 리날 아트리죠. 로발 아트리, 로발 베인.
요거는 아큐에이터들입니다. 아큐에이터들이 여러 정상 페네츄레이팅 헬류신호가 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 거는 슈도메스 버틴주 하이퍼트로피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 세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지오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를 초청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예설입니다. 세 번째는 정밀을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밀을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밀을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2-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